여러분은 혹시 배달음식 자주 시켜 드시나요? 저는 제가 원하는 메뉴를 간편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배달음식, 칼로리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?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이 치킨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2,000칼로리 정도이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먹는 떡볶이의 경우에는 1인분에 1,000칼로리 정도라고 해요. 밥한 공기가 300칼로리라는 걸 생각하면 살 걱정에 안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선뜻 먹기가 망설여지는 배달 음식, 혹시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음식을 받을 때 현관이 아니라 1층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한번 음식을 받아보세요. 훨씬 더 건강하게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. 일도 많고 바쁘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가 어렵잖아요.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을 이용하면 일상 속에서 틈틈이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. 배달에 건강을 더하는 1층 배달 받기 캠페인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